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뱃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5월인데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떠한 네, 겁니까? 날씨 너무 더워요. 지금 예. 녹화 날짜 기준으로 5월 31일인데 하, 진짜 덥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반려동물도 힘들고 반려인들도 힘들고 예, 올 여름 얼마나 또 길어질지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여름만 되면은 복날, 네. 예, 복날 우리 또 수많은 전국의 강아지들 잘 살아남기를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걱정이 갑자기 좀 많이 더워졌고 빨리 네. 더워졌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 또 그렇게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미 없고 영양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예, 보신탕을 또 찾으시는 분들 계실까 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게시경에 대해서는 위클립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1년에 한 추정 200만 마리가 이제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올해도 복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많은 개들이 희생을 당하겠죠. 아니 그렇게 애초에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희생도 당하겠죠.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되지만 지금 개농장이 합법도 불법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농장 관리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용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좀 위험한지 오히려 우리 사람한테 건강상 안 좋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은 농장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개농장에서 지금 연달아서 지금 피해가 갑자기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일이래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 녹화 날짜 기준이 저희 5월 31일인데 5월 28일 날 3일 전에 이 400마리의 도사견을 기르는 개농장에서 이 여성 60대 여성분이 농장 안에 그 들어갔다가 케이지 안에 들어갔다가 도사견에 물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바로 다음 날에는 강화도의 한 개농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관리자가 없을 때 불이 나서 개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타 죽는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지금. 참 사람한테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니까요. 예, 개들한테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농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마치 뭐 좋게 포장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결론은 그거예요. 보신탕용으로 여러분 드시는 그 개고기를 기르는 농장이라는 네, 우리가 거죠. 강아지 농장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건 동물 생산업, 번식업장 얘기하는 거고요. 개농장이라고 하면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말 그대로 개고기를 생산하는 농장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점검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불도 나고 사람이 물려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원주에서 그 여성분이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명서를 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또 한 번 인명사고가 일어났다. 근데 이런 인명사고가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개들이 초등학생 어린이를 물어서 죽는 사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건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 날 때마다 사실 간단하게 이제 자료 화면처럼 네. 사진들이 뜨잖아요. 네. 그 사진들 보고 사실 충격받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강아지 공장에서 이슈화 됐던 뜬장 다 도사견 이 개농장에서 다 쓰고 있고요. 이게 사료라도 챙겨주면 다행인데 이제 사람들이 먹던 짬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병영균이 개한테 들어가서 그게 사람이 먹었을 때 과연 사람한테도 건강에 좋을 거냐 이런 지적을 이제 하는 거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키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들어가 있는 뜬장도 네. 아 이건 너무 동물권 차원에서도 참 심각하게 보이는데 네. 그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네. 심지어 제가 가본 어떤 개농장에는 개 사체가 있는데도 안 치우고 있던 곳도 있어요. 아니 그건 왜 안? 그러니까 관리를 그만큼 안 하는 거죠 이분들이. 아 이게 그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이 오히려 그 말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개 키우시는 분들은 식용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현행법을 적용만 시키면 이미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축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식품위생법 그렇죠. 같은 것도 많이 위반하고 있고요. 이 환경을 또 훼손을 해요. 이게 정식으로 축사나 농장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같은 거 위반이 되고요.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이 되고요.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검만 하면은 이미 최소 5개 이상 법에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축산법에서 개가 들어있어서 키우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사실은 보는 게 맞긴 맞아요. 아니 근데 왜 단속을 건드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이제 주무부처인데요. 개식용 근절에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국민 건강에도 안 좋지만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농장에서 인명피해, 개가 죽는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하겠다고 하잖아요. 농식품부 이 개식용이라는 적폐를 올해는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개고기 드시면 안 돼요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점들, 폐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 편에서는 아주 보란 듯이 육견협회 막 모임도 하시고요.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강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작년에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될 때뭐 국회 앞에서 데모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뭐 몇천 명이 몰려나가지고 거의 생존권을 걸고 싸우세요. 이분들이 막 되게 과격하게 하세요. 뭐 깨부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일단 육견협회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분들이 어쨌든 단체 힘이 있고 인원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여기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천에 작년에 육견협회 창립식이 있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이 가서 축사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국에 있는 강아지 공장을 다 없앨 수 없고 개 농장들을 다 없앨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제 금지해 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둬버리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결국은 그 강자 논리에 의해서 끌려간단 말이죠. 그럼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화는 나고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될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또뭘할수 있을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이 반려동물 자가 진료를 허용하는 이 지침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이 열리고 있거든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직접 전화하셔도 돼요. 농식품부에 민원실이 많이 있잖아요. 직접 전화하셔갖고 너네는 개고기를 청산할 의지가 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물보호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입장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읽어보시고 공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 흔히 이제 핑계 댈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나는 내 유권자 중에는 육견협회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들의 얘기도 무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유권자로서 저희 목소리도 그분들께 직접 전해드리면 돼요. 그렇죠. 세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육견협회에 가서 축사를 하는 이런 분이 다시는 당선되지 않게 그쵸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 올 여름에는 아까 200만 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디서 그 200만 마리가 다또 동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있습니다. 경동시장, 여기 모란시장, 대구 칠성시장, 부산에 또 어디 구포개시장 이런데. 아, 네, 뭐, 그 숫자가 0으로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궁극적인 바람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요. 예, 많이 확 줄어드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반려견과 그리고 개 농장에 있는 개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클리 밴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